여러분이 생각하는 에너지는 어떤 건가요? 요거? 조거? 이런거? Like this? What? 무궁무진한 에너지의 바다에 신대륙 같은 에너지 신기술 이야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알려드리는 다드림 토크쇼. 나만 알기 아까운 오늘의 주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키어솔입니다. 영화를 보면 외계인들은 왜 그렇게 지구만 침공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지구가 아름다워서가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가 요즘 부쩍 불만이 많아져 이런저런 신호를 온몸으로 표출하고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이례적인 폭염, 어마어마한 폭설까지. 바로 이러한 기후변화는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왜 이리도 아픈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990년 이후 26년 동안 약 2.37배 증가했는데요.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86.1%에서 2016년 91.9%까지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세계기상기구와 국제연합환경은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인 7억 910만 톤 대비 24.4%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죠. 지구를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발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버려지는 물질이 아니라 유용한 차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인데요. 전기자동차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 또한 이 기술에 1억 달러 기부를 추진하면서 다시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온실가스 연구진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 이름하여 키어솔. 연구원님, 키어솔이 대체 어떤 기술이죠? 키어솔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재 기술인데요. 연소백가스에서 CO2를 직접적으로 포집해내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CO2를 직접적으로 포집하는 주물질이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증진제를 저희가 첨가를 해가지고 만든 게 키어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탄산음료를 이제 뚜껑을 연 채로 두게 되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서 밍밍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럼 일반적인 물이나 용액을 활용해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키어솔 용액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최적 조건으로 이제 블렌딩해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키어솔은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발전소 등의 굴뚝에 설치돼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키어솔이 더 뛰어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키어솔은 고압에서도 CO2를 굉장히 잘 잡는 흡수제이긴 한데요. CO2 포집 기술 같은 경우에 CO2를 다 붙이고 나서 고순도로 이렇게 떼어낼 때 에너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열 에너지가 전체 공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 운영 비용이 한 뭐 70, 80% 이렇게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항용 공정에서 알려진 에너지에서 저희는 20% 절감한 수치를 나타내는 포집 소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용액은 계속 이제 공정 안을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순환을 할 때 저희 키어솔 용액 같은 경우는 타 기술에 비해서 거품이 굉장히 적게 일어나서 이제 운전이 좀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저렴한 점이죠. 근데 저 거품 적은 게 왜 비용이 좋은 거예요? 거품이 적다는 의미는 용액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계측을 하는데 계측기가 계측을 못하게 됩니다. 거품이 너무 많게 되면 자동 운전을 할 때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운전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키어솔 연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키어솔 기술은 이제 최근에 이제 SK 머트리얼즈라는 이제 대기업의 기술 이전이 체결되었습니다. 출연형과 대기업이랑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한다면은 기술이 뻗어나가는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SK 머터리지에서 저희가 쌓아온 그 소재 기술과 공정 기술 이 모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여기 상용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지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몇몇 산업 현장 쪽에는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기술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지금 유명 엔지니어링 업체나 아니면 해외 기관에서도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가지고요. 그걸 좀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이제 발전소나 제철소, 시멘트 등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저장하는 이제 기술을 바로 이제 CCS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미 정부가 CCS 기술을 활용해서 지구온난화를 이제 동시에 해결하게 보겠다라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키오졸 기술이 대표적인 기술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 전용 70건을 현재 기술 이전에 간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키오졸의 진정한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구 온난화 해결사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온난화의 큰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인데요. 저희 키오졸 기술이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해달라고 했는데 연구원님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일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톱니바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 환경이 순환하는 그 시계에 있어서 하나만 어긋나도 시계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기술이 그 올바른 기술 하나로 이 시계를 올바르게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부품 같은 그런 역할을 저희 키오졸 기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보다 더 긴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예 너무 내용이 좋았습니다. 저는 요렇게 한마디거든요. 석유화학 공장이나 석탄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해저 깊은 곳에 저장하는 똑똑한 기술 나만 알기 아까운 오늘의 주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키어솔이었습니다.